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제 당 주류를 겨냥해 수도권 험지로 나갈 게 아니면 출마하지 말라고 권고했죠. 기득권을 내려놔야 쇄신이 가능하다는 건데 정작 당사자들 대부분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혁신위원들은 혁신안을 받아들여야만 당이 회생할 수 있다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는데 최민식 기자가 분위기를 조금 더 전하겠습니다. 친윤 의원과 지도부, 중진 의원들을 향해 결단을 촉구했던 인요한 위원장은 오늘은 관련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호응들이 없는데 좀 그만합시다. 네, 많이 수고했어요. 조심조심. 하지만 한 혁신위원은 당이 위기란 걸 알기에 생업을 제쳐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혁신위에 참여했다며 책임 있는 인사들의 결단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결단의 시점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이 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윤 핵심 의원들을 비롯해 중진 의원들은 공개 발언 없이 침묵했습니다. 다만 한 친윤계 의원은 현재로선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며 혁신위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정권을 부여받은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결단을 요구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와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1기 지도부 당직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엔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 부총장 등 혁신위가 사실상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대상자로 지목한 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총선에서 열심히 해달라는 격려 외에 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